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가 2019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5대 트렌드를 예측했습니다. 후오비 코리아의 발표에 의하면 5대 트렌드는 STO의 확산, 기관 투자자 유입, 확장 솔루션 확보, 기업의 블록체인 적용 및 활용 확산, 스테이블 코인 등입니다. 먼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STO는 이자, 의결권, 지분 등이 투자자 소유로 돼 투자자의 보호 및 책임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큰화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으로 부동산, 예술품, 벤처 캐피털 등 비유동 대체 자산으로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 투자자의 유입입니다.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진행될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명확해지고 있으며 커스터디 서비스 등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가 갖춰지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손꼽히는 확장 솔루션입니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이더리움 플라즈마 등 다양한 확장 솔루션의 개발과 발전이 관련 업계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확장 솔루션은 기존 문제점으로 지목됐던 수수료 증가와 처리량 한계 문제를 해결한 것이 특징입니다. 확장 솔루션이 확보된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신규 이용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의 블록체인 적용 및 활용 확산도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 딜로이트 블록체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0%가 올해 기업에서 500만 달러 이상을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중 74%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회사에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해운을 비롯한 각종 유통망과 금융, 사이버 보안, 보험, 건강관리 등의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올해는 상용화 분야가 더욱 많이 늘어날 것이란 예측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법정 통화와 유사한 가치를 지닌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그 위치가 더욱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해 현재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 와치 앱, 일본 미즈오 그룹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디지털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을 알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지급 및 송금의 편리함으로 국경과 기술 전반에 걸쳐 디지털 자산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예상입니다.